스킬은 안녕하세요. 패션 역구입니다. 자, 오늘의 브랜드 리뷰는 로스트가든이라는 브랜드를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로스트가든은 어떤 브랜드일까요? 로스트가든은 2012년 시작해서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 수제화 브랜드입니다. 11년간 성수동의 수제화 공장에서 좋은 퀄리티의 신발을 제작해왔고, 성수동은 수제화 거리가 있을 정도로 근본 오브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옵션에 따라 비브람솔과 더블홍창 등 고급 아웃솔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이브, 도브, 아테네 이렇게 세 가지 종류만 보셔도 어떤 디자인과 방향성을 갖고 가고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홍창과 비브람솔을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홍창은 무엇이고 또 비브람솔은 어떤 걸까요? 홍창이라 하면은 바닥에 베르쿠이오라는 진짜 가죽이라는 뜻이 적혀 있는데요. 홍창으로 만든 구두는 무게가 가볍고 대부분 고무창에 비해 잘 빠지면서 포멀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관리가 어렵고 미끄럽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덧댐 처리를 하는데요. 제가 구매한 이 알도 제품은 밑창에 이렇게 비브람솔로 덧댐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홍창으로 써도 너무나도 좋지만 저는 이거를 오래 신고 싶기 때문에 그래도 덧댐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고무창은 어떤 거일까요? 말 그대로 고무로 제작된 아웃솔인데 내구성은 좋지만 무게감이 있고 홍창에 비해 투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 홍창보다는 고무창으로 제작된 신발을 신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브랜드 소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코디까지 한번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보여드릴 제품은 마리츠라는 제품인데요. 마리츠는 베지터블 버니싱 레더를 사용을 했고 빈티지한 무드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더비 슈즈입니다. 마치 1900년대 사용됐을 빈티지한 가죽 질감이 특징인데요. 더블 홍창이라 마니아층의 분들께서 정말 좋아하실 거라 생각이 되는 제품이고 제품이 빈티지한 감성이 있어서 격식을 차려야 할 것 같고 구두가 생소하신 분들께서 가장 걱정하고 꺼려하는 부분이 바로 데일리하게 입기 어렵다. 그리고 특별한 날 신어야 하는 신발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캐주얼한 무드로 코디를 해봤습니다. 구두는 청바지와 정말 잘 어울리고 계절감에 맞는 레드 컬러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구두를 면접, 결혼식 등 꼭 특별한 날을 위해 신으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과 코디를 참고해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코디로 넘어가 보시죠. 맨피스 화이트라는 제품인데요. 화이트 소프트킵 레더를 사용을 했고 고무창과 스퀘어 버클이 사용된 피셔맨 샌들입니다. 기존의 피셔맨 샌들과는 다른 스퀘어 쉐입으로 제작되었고 버클 부분 스트링과 힐컷 부분 스티치 디자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신발을 구매하실 때 블랙에 화이트 조합을 굉장히 좋아하실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상하이 조합도 신발 컬러에 맞게 조합을 해봤는데 어떤가요? 특별하게 꾸민 느낌은 아니지만 실패는 없을 거라 생각되는 여름에 딱 맞는 코디입니다. 탑 브랜드의 룩북을 보시게 되면 로스트가든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을 건데요. 그중 여름 룩북 중 이 제품이 가장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작년 여름부터 사고 싶었던 제품인데 최근에 지른 제품이기도 한데요. 반바지에도 잘 어울리고 여름에 필살기 신발 깔끔한 거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이 맨피스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아크로 블랙이라는 제품인데요. 블랙 소프트킵 레더와 더블 홍창을 사용을 했고 어퍼 에스티치 디테일과 각진 토캡과 쿠바닐이 특징적인 웨스턴 무드의 앵클 부츠인데요. 웨스턴 부츠의 디테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제작되었고 뒤꿈치에 위치한 지퍼와 사이드의 로스트가든 로고 패치가 특징입니다. 브랜드 엘무드의 제품 샷을 보시면 로스트가든의 제품들이 정말 많이 보이는데 그만큼 섹시하고 웨스턴 무드의 의류랑 잘 어울리는 특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블랙 컬러를 신었지만 브라운 스웨이드 제품을 신었어도 제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체형에 따라 코디의 매력도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 번쯤 경험해보셔도 좋을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느낌의 코디를 입으시려고 한다면 상의만 블랙 컬러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테나 블랙 제품인데요. 블랙 소프트킵 레더를 사용을 했고 제가 작년에 구매해서 진짜
진짜 엄청 뽕 뽑은 신발 중에 하나인데요. 이전부터 추천도 많이 드렸고 그리고 구두 제품이지만 샌들 느낌의 그리고 슈레이스가 달린 신발이라 굉장히 매력적인 신발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가죽이 맨발에 직접적으로 닿기 때문에 발 자체가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요. 하지만 이거에 대한 적응 기간이 지난다면 여름에 이것만한 신발이 없기 때문에 정말 강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나만 신고 싶기 때문에. 아테나 제품은 제가 반바지 그리고 긴 바지 가릴 거 없이 매치를 해봤지만 여름에 맞게 개방감을 살려 반바지에 반팔 셔츠 조합이 좋더라고요. 예상을 하자면 아테나를 신는 연령대가 어느 정도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인 점을 생각을 한다면 바캉스 룩에 너무 잘 어울리는 느낌이고 로스트 가든의 방향성처럼 트렌디하면서 컬러감을 잘 살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더 컬러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도 베이지 스웨이드 제품인데요. 더블 홍삼과 베이지 스웨이드 소가죽을 사용을 했고 이게 위쪽에 스트랩이 있어서 착용을 할 때 굉장히 편했고요. 안쪽에 있는 이 지퍼가 부드러워서 신었을 때 올라오는 그 핏감이 좋아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앵클 부츠는 발목을 얼마나 잘 잡아주느냐와 그리고 가죽의 질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원래는 베이지 톤의 라운드 토이면서 이쁜 이 앵클 부츠를 엄청 찾고 있었어요. 생로랑 부츠를 사게 되면 개인적으로 부담도 너무나도 되고 국내 브랜드 중에서는 로스트 가든이 이쁘게 잘 뺐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해본 제품입니다. 코디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코디는 보자마자 떠오르실 분위기가 있겠죠. 완전 웨스턴 무드 느낌의 코디를 연출을 해봤는데요. 알도를 신을 땐 상의 컬러를 베이지 톤으로 맞춰준다면 그만큼 이쁜 게 없더라고요. 제 비율과 분위기를 잘 살리려면 이런 느낌의 코디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더욱 눈이 가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댓글로 형은 락시크를 입을 때 굉장히 멋있어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먼저 그렇게 달아주신 사람 너무 감사드리고 하지만 그렇게 입으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코디는 너무나도 한정적이게 되고 제가 추구하는 건 저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더 잘 어울릴 수 있고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코디를 많이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스트 가든의 총평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좋았던 점은 좋은 차를 타면은 승차감과 하차감이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발을 딱 신었을 때의 그 느낌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가죽 질감과 컬러감 그리고 디자인까지 모두 만족을 해서 가격값은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가죽 신발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그 적응 기간 중에 발에 상처가 날 수 있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스웨이드로 제작된 이런 알도 같은 제품들은 스웨이드 자체가 굉장히 유연하고 잘 늘어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착용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늘어난다는 단점이 한 가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장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값은 하지만 어느 정도 가격대가 높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구매하시기 전에 신중하게 고민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오늘은 로스트 가든을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로스트 가든 이외에 추천드릴 만한 브랜드를 딱 다섯 가지만 알려드리자면 먼저 킨치 그리고 로맨틱 무브 MMRB 조셉트 그라더스 이렇게 총 다섯 가지 브랜드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저희 약국을 찾아주세요. 그럼 안녕.